본진 양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U11경기 이번 경기는 저희 네, 양팀의 티보프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먼저 볼을 잡았고요. 다시 왼쪽 열렸어요. 점퍼 깨끗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열렸어요. 그대로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디비도 맞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대로 쏘는데요. 아, 깨끗합니다. 세지원 돌파 좋습니다. 열렸어요. 올려놓습니다. 지금 최승환 선수의 워즈였거든요. 네. 박보현 빙글 돌면서 들어갑니다. 오는데요. 디비 최민영조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류현민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레이업 성공. 네, 삼성이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류현민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양팀의 2쿼터 DB의 볼로 시작했고요. 최지원 중앙으로 열렸어요. 써야죠. 들어갑니다. 정말 최종 공격을 만들지 최지원 열어줬습니다. 점퍼 들어갑니다. 아, 삼성에게 옵니다. 강민규 반대쪽 열었고요.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능력이 정말 좋네요. 네,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최지원이고요. 그 최지원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영리한 플레이가 많이 나와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픈 레이업 들어갑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왼쪽 열어줍니다. 돌파하는데요. 정면에서 올려놓습니다. 삼성도 따라갑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좋은데요.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박범윤에게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로스 들어갑니다. 최지원 두근두근 거리네요. 지금 블락샷이 나왔어요. 블록에 걸렸고요.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신우영 투 스텝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 신우영 선수가 이 전 상황에서 박을 해줬어요. 신우영 바로 쏘는데요. 오! 신우영 연속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5초 남아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잠시 후 4쿼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반대쪽 열어줍니다. 페이크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역전. 다시 역전할 수 있을지. 신우영 돌파합니다. 다치게 엔드볼. 빠르게 뿌려줍니다. 올려놓습니다만 공 그대로 올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돌파 다시 빼주고요. 돌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박범준의 득점. 삼성이 따냈습니다. 자, 이번 리바운드 끝내요. 들어갑니다. 14대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 너무